오는 13일부터 전남 지역 구석구석으로 영화관이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영화관은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요, 영화 기반 시설이 없는 농어촌을 대상으로 영화 상영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남 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영화관이 없는 17개 시군이 대상입니다. 작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한정됐던 관람객이요, 올해는 도민 전체로 확대가 됩니다. 이번 달에는 오는 13일 고흥 연홍도를 시작으로 22일은 화순, 27일에는 강진에서 찾아가는 영화관이 운영이 되는데요. 탐정 홍길동과 암살 같은 흥행 대작들과 잔잔한 감동을 주는 독립영화 등 다양한 작품들이 관람객들을 찾아갑니다. 관람료는 모두 무료입니다. 찾아가는 영화관 상영을 원하는 시군은요, 전남 문화관광재단으로 문의하면 되고요. 또 상영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카드 뉴스였습니다.